썩 스윙 뭐야 이거 봤어요? 얘가 여기 있는 거?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로 왔다고 썩 자 공이 여기 있는데 몸이 많이 들어오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팔을 지금 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공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 공이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고 팔이 휘잖아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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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세워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완전 밀렸을 때 이건 안 밀렸는데 왜 빗대서 잡아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밀린 거 연습하는 건 좋은데 밑에 거를 너무 연습해 버리면은 공이 위에 있는 것도 늦춰서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일부 못 치게 한 이유가 그런 공 아닐 때에는 그냥 닿는 대로 치는 게 가장 좋아요. 동호인 게임에서는. 자, 잘 안 되는 거 그때 뭐였죠? 깎이 들어. 아, 헤어핀? 헤어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자,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자, 문제점이 많죠? 자, 셔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 자, 스톱! 지금 손목이 너무 많이 들어야지. 엄지 내리고. 엄지 내려. 여기로 내리면 안 되죠? 이렇게 내려. 아니, 아니에요? 자, 엄지는 여기로 내리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엄지가 세워져 있잖아. 왜 이쪽으로 내려요? 그렇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지금 봐봐요. 레트 닫았죠? 몸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서 하나, 둘, 스톱! 먼저 봐요. 스톱! 얘를 이렇게 뻗으면서 오려면은 다시 출발. 뒤에서. 뒤에서 출발. 시작! 스톱! 그렇지. 이만큼만 들어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저절로 라켓을 여기에만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여기 저절로 공간 생기죠. 이 상태에서 셔틀 바로 밑을 찔러줘야 돼. 셔틀 바로 밑을 찔러줘야 돼. 그렇지. 준비 자세에서 공 온다. 팔 먼저 뻗어. 그렇지. 거리 조절 먼저. 시작. 하나, 둘, 셋. 팔 펴고. 하나, 둘, 셋. 그렇지. 팔 펴고. 하나, 둘, 셋. 거리 조절! 그런데 나가는 속도랑 지금 들어오는 속도가 똑같죠? 빨리 찼다가 천천히 나. 시작! 짜자당! 팔 먼저! 하나, 둘, 셋! 그렇지! 팔! 하나, 둘, 셋! 밀면 안 돼! 하나, 둘, 멈춰! 다시 팔 펴서! 하나, 둘, 멈춰! 그렇지! 들어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지 않아도 돼! 팔 먼저 뻗어서 멈춰! 그렇지! 내가 이걸로 더 치려고 하면 더 떠요. 가만히. 자, 준비. 일단 한 번은 여기만. 시작. 하나, 둘, 셋. 면 어떻게? 하나, 둘, 셋. 팔 먼저 몸 많이 안 오게. 다시. 팔 먼저 더 뻗어요. 지금 길죠? 왜 길까? 스톱. 스윙 뭐야, 이거. 봤어요? 얘가 여기 있는 거?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로 왔다고 그렇죠. 다시 내 눈앞에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했어요. 내 눈앞에서 치면 안 돼. 절대 치면 허벅지 힘 버텨. 그렇지. 팔이 흔들리지 않게 버텨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공 보고 뛰어오는 거 맞죠? 자, 공 왔을 때 빠르게. 이게 빨라야 되는데 지금 먼저 출발하고 있어. 자, 출발! 하나, 둘, 스톱! 거기서 이게 몸이 많이 들어오니까 치는 순간 얘가 펴져요. 몸이 한 발자국 더 뒤에 있어야 내가 펴지더라도 네트에 안 닿는데 지금 몸이 너무 붙으니까 이걸 위로 당긴단 말이야, 위로. 그러니까 몸이 많이 하니까 앞으로 갈 게 없어서 위로 가지고. 그래서 뜨는 거예요. 자, 바꿔주세요. 게임할 때 근데 헤어핀 많이 써요? 그쵸? 써야 될 상황이 있긴 하죠. 그때 대각 헤어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각 크로스 헤어핀? 많이 써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많이 쓰면 좋아요. 전위 싸움할 때 올리는 거 아니면 이거밖에 안 하면 안 돼요. 전위에서도 짧게 커트하고 틀고 때리고 이렇게 가요. 다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준비 시작. 네. 여기는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를 더 하실래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뭐가 문제인지 봐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 감이 좀 와요? 스톱. 자, 공이 여기 있는데 몸이 많이 들어오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팔을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공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 공이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고 팔이 휘잖아요. 공 있는 쪽으로 가야지 발이. 근데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오지 마요. 셔틀 쪽으로 가. 지금도 살짝 이렇게 가서 왼발을 셔틀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왼발을 앞으로 이렇게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왼발을 사이드로 빼봐요. 그래서 시작. 사이드. 그리고 팔 마지막에 피지 말고 팔 먼저 펴. 나, 그렇지. 준비. 팔 먼저 펴요. 나, 그렇지. 팔 먼저 펴서. 이거 봐. 얘가 지금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 이게. 그렇죠? 준비. 시작. 나, 둘. 걸려도 되니까 치는 순간 들지 말아봐요. 그냥 걸려도 되니까 멈춰. 시작. 그냥 걸려도 돼. 그렇지. 진짜 걸려도 되니까 멈춰. 이거 되잖아요. 그렇죠? 멈춰. 오케이? 알겠어요? 자신을 못 믿으니까 계속 치는 순간 올리잖아요. 자, 한번 크로스. 여러 가지가 좋으시군요. 알겠어. 자, 준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생각보다 잘해. 하나, 둘, 셋. 근데 문제점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타이밍 빠르게 당겨야 되는데 지금 땅땅 이렇게 하죠. 시작. 하나, 둘, 셋. 상대방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상대방이 못 움직이게 왔다 바로 틀고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오른발 먼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안녕하세요. 이거. 아까 여유가 너무 많았어요. 자, 바꿔주세요. 너무 차라리 앞살이 아래에서 잡아요. 근데 천천히 들어오고 나서 왜 늦춰요? 좋습니다. 한 번 한 번씩. 아,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밑에서는 밀렸을 때만. 완전히 밀렸을 때 이렇게 가야 될 때 올리잖아요. 그때 크로스 옆이라는 거. 고민이 많죠, 지금. 어떤 걸 해야.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이건 하나도 안 밀렸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빨리 나가야 될 때. 이거는 자세가 완전히 낮춰져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낮춰. 그렇지. 기다렸다. 낮춰. 자세 쓰죠. 완전히 쭉 낮아. 그렇지. 완전히. 이런 게 밑에서 쳐야 되는 이유예요, 여기서는. 스톱. 딱 스톱. 스톱. 얘가 지금 세워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준비. 이런 거. 탕! 이거 아니에요. 지금 헤어핀인데. 다뤄야지. 그렇지. 이거는 세게 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왜 뜬다 생각해요? 그렇지. 하나, 둘. 오. 하나, 둘. 이런 거. 아유. 이런 게 진짜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선배, 완전 밀렸을 때
이건 안 밀렸는데 왜 빗대서 잡아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밀린 거 연습하는 건 좋은데 밑에 거를 너무 연습해버리면은 공이 위에 있는 것도 늦춰서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일부 못 치게 하는 이유가 그런 공 아닐 때는 그냥 닿는 대로 치는 게 가장 좋아요. 동호인 게임에서는. 복식은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나 이건 뭐야? 나 오 근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뭔가가 2%가 부족한데 뭘까요? 스톱. 얘가 더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여기로 왔지.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옆에 있지. 셔틀이 더 붙어. 붙어서 쳐야지. 붙어서. 그렇지. 준비. 셔틀 붙어. 너무 깎지 말고 정면으로 맞고. 그렇지. 뻗어서 발 닿는 순간 손목이에요. 닿고 손목 아니에요. 그렇지. 같이 지금 봐봐요. 너무 세. 나 끌고 와줘. 옆으로 지금 앞으로 치죠. 지금 옆으로. 그렇지. 준비. 세게 치지 말고. 그렇지. 달어. 그렇지. 왜 크로스 에어핀이겠어요? 달아야죠. 자, 바깥. 와이파. 그건 또 어디서 본 거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 봐봐요. 신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얘를 이렇게 잡아봐요.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냥. 기다렸다가 한 번. 나. 알죠? 준비. 준비. 그냥 공 왔어. 하나. 더 빨리. 하나. 봐봐요. 얘를 지금 여기 닿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확실히 긁어야 돼. 옆으로 가야 돼. 확실히. 이런 거. 더 팔 뻗어야지. 몸이 너무 넘어가네. 너무 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몸이 너무 많이 오니까 팔이 접히잖아요. 팔 뻗어. 이런 거. 기다려. 공 보고 와야지, 공 보고. 하나. 이런 공 옆으로 갈 거야. 이런 거. 기다렸다가. 공 보고 출발이에요. 기다려. 공 보고 출발. 공 보고 완전히. 그렇지. 공 보고. 잘해. 공 보고. 그렇지. 미리 출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제대로 깎아도 정면으로 가요. 네. 백은 비추차. 이게 밀리잖아요. 백에서는 그 상태에서 그냥 헤어핀 해야 되고 크로스 헤어핀 해야 돼. 준비. 기다렸다가. 하나, 둘. 앞으로 넘기려 하지 마. 그렇지. 그냥 스윙을 옆으로. 이거 봐요. 저 주진 않았는데 달려오면 힘들잖아요. 졌을 때 와야지. 기다렸다가. 졌을 때 와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레트 오버 저 볼 거예요. 넘어오나 이렇게. 그렇지. 바짝 세워가지고 바짝 옆으로 가요. 그렇지. 바짝 세워. 닿는 거 같은데. 그렇지. 잘했어요. 중간중간에 살짝 닿는 거 같아요. 바짝 세워야 돼, 바짝. 그렇지. 자, 알았어. 자, 바꿔주세요.